안녕하세요. 성우 윤미당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양파를 캤던 자리인데 그동안에 이제 풀이 이렇게 이만큼 커가지고 어제 노타리 아실을 쳤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하루 사이에 풀이 버쩍 말라버렸는데 여기는 이제 가을, 얼마 있으면 이제 가을이니까 김장 배추도 심어야 되고 무도 심어야 되고 앞으로 심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도 심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심을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작년에 당근을 조금 늦게 심어보니까 당근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올해는 정상적인 날짜에 당근을 좀 심어보려고 여기 한쪽에다가 이제 먼저 이제 어제 태비도 여기다 두 푸대 뿌리고 이제 비료도 조금 뿌리고 붕사 조금 뿌리고 석회 조금 뿌리고서 이제 어제 이거 노타리를 쳐놨는데 여기는 이제 곱게 조금 더 쳐가지고 이제 당근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당근 이제 심는 시기라 이제 뭐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마냥 이렇게 비닐 멀칭을 안 하고 이렇게 고를 타서 이제 줄뿌림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당근 숫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7월 20일이니까 이제 당근 이제 심는 적기가 되는데 물론 이제 7월 달 지나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심어도 당근은 충분히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심는 당근은 당근이 굉장히 이제 크니까 이제 조금 뭐 이제 파시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지금쯤 심어야 되는데 뭐 지금 더 안 심고 이달 말일이나 8월 초까지 심어도 당근은 거름만 예지간이 있으면 잘 크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제 파종 시기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한 10일에서 15일 이제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근 심으면 아무튼 당근이 이제 커다라니까 당근이 좀 이제 억신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 심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또 비가 하루 종일 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비가 오면은 또 이거 질어가지고 이제 또 골 이제 키고서 당근 뿌리려면 또 힘들고 그래가지고 일단 내일 비가 오면은 이제 요 비 하루면은 또 이제 모레는 이제 흐리고 안 온다니까 봐서 모레쯤 내일 모레쯤 그러면 22일이 되는데 22일쯤 여기다 당근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봉은 안 들어갈 것 같고 한 봉 반 정도 이제 뿌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뿌리면은 이 당근 심고서 쏘자기가 한번 되게 맞으면 이 당근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비 맞고 나서 땅이 축축할 때 이렇게 이제 고를 타고서 당근 씨를 뿌리고 살짝 덮어주게 되면 당근은 한 4, 5일 정도는 이제 길어야 일주일 안에 나니까 당근은 일단 나기만 하면은 뭐 아주 이제 농사 다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당근은 일단 나기만 하면은, 이제 섞어주는 거, 이제 그것만 섞어주게 되면,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근은 벌레도 안 먹지, 병도 없지, 그냥 땅에 뿌렸다가 나기만 하면, 섞어만 잘 줘서 거리만 적당히 떼어놓게 되면 아주 당근은 잘 크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심어보니까 자꾸 큰 놈 뽑아서 먹어도 또 잔 게 또 크고 또 크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만큼 컸을 때, 이제 잔 거 뽑아서 또 토끼나 닭 갖다 주면 이게 향도 있고 단맛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가축도 잘 먹고 또 이제 토끼들도 아주 당근이 그 섞은 거는 굉장히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제 비 오는 거 상황 봐가면서 이거 이제 뿌리는데 요거 뿌리시고 그냥 놔둬도 잘 나는데 혹시 집 같은 거 있으면은 집으로다가 요 살짝 덮어주게 되면 이게 마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더 잘 납니다. 그럼 날 때 요렇게 막 속에서 막 노랗게 막 이제 그 땅을 들고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집 덮은 거, 이제 살짝 치우든지 아니면, 이제 널찍널찍하게 뿌렸으면 요 고랑에다 집을 그냥 깔아놔도지, 이거 요 당근 난지를 이렇게 치워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들은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해고서 이제 구멍을 뚫고 이렇게 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당근이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줄 뿌리만 하게 되면 여기저기 이렇게 막 나서 당근을 많이 뽑는데, 이렇게 비닐 멀칭이라고 구멍을 뚫고 심게 되면, 그 구멍에서 여러 개 키운다는 것도 그러니까 한두 개 키운다고 해도 뭐 구멍 이렇게 총총 뚫을 수는 없으니까 숫자가 덜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면은 이제 검정 비닐과 깔려 있으니까 이제 구멍에서만 풀이 나니까 이런 잡초 문제는 조금 더 이제 수월한데 이제 그냥 이렇게 집을 사이사이다 깔아놓게 되면 작년에 해보니까 몇 번만 뽑아주면 뭐 크게 뭐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 이렇게 많이 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으려고 조금 심는 거니까 이제 당근 심는 시기가 돼서 여러분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근은 거름도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고 나기만 하면은 이제 벌레도 안 먹고 특별한 병이 없어서 잘 되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8월 초까지 심어도 당근은 충분히 드실 수가 있는데, 조금 늦게 심을수록 당근은 더 연하고 좋은데, 이제 조금 작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계속 8월 초까지만 심으시면, 8월 5일 날 심어도 9월 5일, 10월 5일, 11월 5일, 90일 동안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심으면 100일이 넘고, 그러니까 당근이 뭐 이 정도 붉게 충분히 생길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두둑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당근 심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